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도 있다 가신 분도 있으시고 빨래 전자가 여기서 이제 다듬어 줘야 되는데 보세요. 다듬으면 예쁠 정원이 이렇게 돼버렸어. 감나무 보셨어요? 에? 이렇게 큰 감나무? 이게 감나무예요? 응. 엄청 크죠? 요즘 감나무가 다 크네요. 이것도 엄청 큰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이게 파라시. 이 감나무가요? 네. 저것도 희귀한 거예요. 저. 아주 아주 오래된 감나무. 이 감 자체도 예. 성수기만 좀 힘드실라나? 성수기만 조금 힘들고요. 그러기 전에는 근데 나가면 또 청소하고 나가면 청소하고 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들어와버리면 힘들겠지만 네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셔. 지금 이것도 다 짜신 거예요? 네, 이것도 숫자 짰어요. 여기가 고향이세요? 제가 네, 초등학교 여기 왔어요. 원평 초등학교 나오고 네. 학교는 전재만호. 중학교부터는. 아, 거기 선생님 프로필이 나오던데 전북대학교 네. 건축학과 네. 나오셨던데. 네,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교 그만두고 결혼했어요. 어머니도 일을 하시다가 여기로 오신. 친구들은 근데 어떻게 이러다가 큰 살림을 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남으신 거 지금도 너무 힘든 거. 딱 일어나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남의 눈에는 별로겠지만 다 내 손으로 심는 것들이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정이 예. 전화같은 거 밖에 안 하네. 근데 그러니까 짜다고 막 그러네. 짜대요. 네네. 딱 한 동안 하니까 네네. 자기 집만 예 집처럼 네. 그냥 편하게 와서 쉬었다. 이렇게 손님이 이제 이렇게 빠지면 네. 화장실 하나 있는 게 좀 문제여서 아래층을 쓰게 해요, 남자분들은. 비싼 건 남자들 따로 저쪽에 돼 있어서.